주차 시비 도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람보르기니 차량 운전자 30대 홍모 씨는 무면허로 차를 몬 상태였다고 하죠. 또 사건 당일 두 곳에 피부과를 들려 수면 마취 등을 했다는데 이 밖에도 SNS에 흉기를 든 사진과 월세 200만 원의 재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거 어디서 본 듯하시죠? 맞습니다. 여성을 차로 쳤지만 바로 구조하지 않고 오히려 병원에 입막음 하러 갔던 얼마 전 롤스로이스 운전자 사건과 너무나 흡사합니다.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. 한범수 기자입니다.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홍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려고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. 취재진 질문엔 답을 하지 않습니다.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? 흉기를 왜 들고 다니셨어요? 롤스로이스 산 거 어떤 가게세요? 지난 11일 홍 씨는 서울 논현동에서 주차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찬 흉기를 보여주며 상대방을 위협했습니다. 이후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타고 인근 신사동까지 도망쳤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. 사건 당일 홍 씨는 수면 마취 시술을 받겠다며 두 차례나 피부과를 찾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주차 시비 직전 논현동 피부과를 방문하고 이후 신사동으로 달아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피부과 진료를 받은 겁니다. 경찰은 해당 병원들이 정말 시술 목적으로 케타민 성분의 마취제를 투입했는지 아니면 마약류 투약을 방조한 건지 수사하고 있습니다. 본인 스스로가 먼저 나는 이런 게 아프니까 이 시술을 할 때 꼭 수면 마취제 이런 걸 써주세요 이럴 수도 있죠. SNS에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리고 200만 원 월세를 낼 만큼 재력을 보이는 등 홍 씨가 조폭으로 활약한 의혹까지 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.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